목포시 고화도에 위치한 국립호남과생물자원관이 25일 개관합니다. 우치동물원에서 지난 3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알락꼬리여우 원숭이 한 쌍이 태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4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경북 남부와 대구에 걸쳐있는 803 인근의 조선시대 후기 사찰 건축물 3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전남뉴스 권민아입니다. 목포시 고화도에 위치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5일 개관합니다. 총 사업비 473억 원이 투입돼 건립된 자원관은 부지 면적 94,116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1,721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자원관은 동식물 표본과 유전자원 등 350만 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체험실과 해양 생물 포유류 등 500여 종, 천여 점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실 등도 조성돼 있어 교육체험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가운데 장애인 포함 보호인 1인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의 번식과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우치동물원에서 지난 3월 멸종 위기 1급 야생동물인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한 쌍이 태어났습니다. 우치동물원은 이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태어난 지 두 달이 지나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긴 꼬리에 검은 줄무늬 링을 여러 개 가진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는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라고 불리며 아프리카 대륙 옆에 커다란 섬 마다가스카르에만 사는 고유종입니다. 임진택 우치동물원 소장은 이번 여우 원숭이 탄생을 계기로 우치동물원은 자연에서 멸종해 가는 멸종 위기종들을 적극 도입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타 동물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 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를 발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코앞에 둔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의 대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도쿄 하계올림픽 취소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행 금지 권고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오르며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 본식에서 톱셀링송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본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된 일부 부문 사전 시상에서 톱 듀오 그룹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등 이미 3개의 트로피를 확보해 4개 부문 수상자가 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영향력이 반영되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2017년 이래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년 전 2관왕에 오른 적이 있지만 올해는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에서 상을 모두 휩쓸며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썼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북 유형문화재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과 대구 유형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재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합니다. 새 건물은 17에서 18세기 803 일대에서 활동한 건축기술자 집단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적 특성이 잘 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청은 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와 학술적, 조형, 예술적 측면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송림사와 동화사 사찰 건축물 3건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